자, 굉장히 오래된 감자인 화폐 개혁 얘기가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사실 꽤나 어려운 주제인데요.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문제점은 무엇인지 짧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화폐 개혁은 사실 굉장히 오래된 주제입니다. 2003년에 추진을 하다가 기재부 반대로 무산된 적이 있고요. 그 이후로는 하는 감사 때마다 등장했던 얘기입니다. 작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이야기가 나왔고, 며칠 전 3월 25일에 민주당 국회의원인 이원욱 씨가 하는 총재한테 질문을 던지고, 하는 총재가 논의할 때가 됐다고 답을 하면서 다시 이야기가 불거진 거죠.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화폐개혁은 영어로는 리디노미네이션이라고 해서 직역하면 액면가 절하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화폐 가치에는 변화가 없고 숫자 단위만 변경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1000대1 디노미네이션이라고 하면 1000원은 1원이 되지만 이론적으로는 환율이 1150원이었다. 그러면 1.15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에 변화가 없는 거죠. 한국 원화가 단위가 너무 커서 문제점이 지적되어 온 거는 뭐 오늘 내일 일이 아닙니다, 사실. 일단 불편해요. 뭐 회계 처리도 불편하고 식당 메뉴 그리는 것도 불편하죠. 0이 너무 많고 0이 많다는 건 그만큼 오류가 날 확률도 높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대외적으로 별로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사실 한국 정도 경제 규모를 가진 나라에서 네 자리 환율, 그러니까 달러나 유로를 네 자리로 교환하는 나라가 없죠.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들 보면 그런 농담을 자주 해요. 밀리언을 벌었는데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한화를 기준으로는 백만장자라는 말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리고 보기에 안 좋다는 것은 사실 보기에만 안 좋다는 뜻은 아닙니다. 단위가 크면 이 시장 자체가 신흥시장이나 개발도상국 시장의 이미지를 주기 때문에 그만큼 외국인 투자를 위축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이 돼요. 한국 역사에서 디노미네이션은 두번 있었습니다. 1953년에 100대 1로 한 번을 했고요. 1962년에 10대 1로 또한번 했습니다. 원래 원이었던 것이 환이 됐다가 62년에 다시 원이 된 거죠. 화폐개혁의 장단점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장점으로는 우선 편해져요. 회계 처리도 간편화되고 일단 숫자가 줄어드니까 우리가 숫자가 줄어들면 편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편의가 다 생기는 거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대외적으로 보기도 좋아요. 단점으로는 엄청나게 비용이 듭니다. 은행 시스템도 바꿔야 되고 화폐 인식 시스템도 다 바꿔야 되고 ATM, 자판기 전부 다 바뀌어야죠. 사람들이 화폐를 두 가지를 갖고 다니면서 혼란도 따를 것이고, 또한 물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2003년에 기획재정부가 반대를 했던 이유도 그거거든요. 예를 들면 900원짜리 물건이 1000대 1로 디노미네이션 되고 나면 0.9원이 아니라 1원이 될 거라는 얘기죠. 2800원짜리가 디노미네이션 후에는 2.8원이 아니라 3원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짐바브웨, 베네수엘라, 북한 등이 이런 디노미네이션을 시도했고 실패했습니다. 북한은 디노미네이션 실패 후에 담당자를 숙청했다고 하고요. 터키 같은 경우에도 이런 화폐 개혁을 했고요. 성공으로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거시경제 지표 같은 것들이 나빠지지 않았거든요. 단 물가가 상승했고 부동산 투기가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한국은 어떨까요? 이게 어떤 현 정권의 엄청난 음모나 흉계다라는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거기까지 나갈 정도로 계획이 진행된 것 같지는 않고요. 무엇보다도 경제에 대해서 아는 게 없는 현 정권이 통제하기에는 너무나 거대한 스케일의 변화 아닌가. 그래서 상식선에서 생각하면 대단한 음모가 존재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 측에서 간을 보는 거라고 볼 수는 있죠. 사실 뭔가 위험한 일을 해보고 싶으면 여권 측 인사 한 명이 쓱 얘기를 흘리고 여론 봐가면서 아니다, 이거 욕을 너무 많이 먹는다. 그러면 아, 우리는 그런 거 논의된 적 없어. 전혀 사실무근. 기다 싶으면 사회적 논의 필요, 위원회 설치할 것, 국민 여론 수렴할 것,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오는 건뭐현 정권뿐 아니라 사실은 이전 정권에서도 흔했던 일입니다.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경제가 점점 나락으로 빠지고 있으니까 뭔가 시장 전체에 큰 변화를 줄 거리가 필요한 상황이긴 하죠. 그런 상황에서 화폐 개혁으로 지하경제 양성 같은 철진한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것도 무리는 아니죠. 그러나 위험한 접근입니다. 디노미네이션은 선진국은 그나마 성공을 하지만 신흥국이나 개발도상국들은 다들 실패했어요.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요약을 해보면 시장이 이런 거대한 충격을 견뎌낼 수가 없었던 겁니다. 뭐 인플레이션 심리를 위축시키든 아니면 물가가 상승되면서 인플레이션을 덩달아 끌어올리든 거대한 비용이 지불되면서 내수가 살아나든 아니면 반대로 거대한 비용이 들면서 내수가 죽든 그런 충격에 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시장은 감당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효과보다 부작용이 더 커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우리 경제도 상황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도박을 걸어볼 만한 입장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하경제, 그런 게 과연 존재하는지도 의문이지만 그걸 끄집어내겠다는 시도는 다 실패했어요. 62년도의 화폐개혁도 실패했고 김영삼의 금융실명제도 실패했어요. 금융실명제가 당시 불안한 한국 경제에 기름을 끼얹은 요소 중 하나로 평가가 되고 또 그런 것들이 모여서 IMF 시대가 왔다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이런 논의가 왜 지금 일어나야 되는가, 지금이 적절한 시기인가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게 어떤 절망적인 한국 경제를 기사회생시켜 줄 터닝포인트가 될 것이다 라고 기대한다면 그런 기대에는 회의적일 수밖에 없죠. 펀더멘탈이 약한 시장은 충격을 받아낼 수가 없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도박으로 때로는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도박을 꼭 하겠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그 도박에 뭔가 순기능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도박은 남는 돈으로 하는 거죠. 당장 낼 월세가 모자란 상황에서 내가 이 돈을 탈탈 털어서 월세와 생활비를 벌어오마 하고 덤벼들 것이 아니죠. 오늘 지식의 칼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많이 공유해주세요. 여러분들이 공유해주시면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